자, 오늘 이 물질적 부의 문제입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 이제 이 기독교가 돌았을 때 이 샤머니즘, 이 무당 종교죠. 그 기복주의와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번영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번영 신학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수정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수교회는 지금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하면 된다. 큰 꿈을 가져라. 당신을 믿어라. 자기 확신을 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수정교회가 탄생했던 이유는 시대적 배경이 한몫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지나고 심각한 경제 공황을 지나면서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설교,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굉장히 호소력 있게, 설득력 있게 들려진 것입니다. 자, 현재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 조일 오스틴 목사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긍정의 힘이라고 한국에 번역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 자, 이 번영신학은 기복주의 신앙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물질적 복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세보다 현세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세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중심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기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구하다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 번영의 복음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의 신학의 약점은 하나님은 주변으로 밀려가고 인간이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자아중심적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의 신앙은 하나님보다 부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부가, 물질이 자리 잡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부에 대한 논란은 어디에서나 뜨거운 이슈입니다. 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국에서도 청부론과 청빈론이 팽팽한 논쟁을 일으킵니다. 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것이 청부론이라고 얘기하고요. 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을 가진 관점을 우리는 청빈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청빈론보다 청부론이 더 설득력을 얻는데요. 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와 천국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실 때 어떤 부자를 말하는가? 또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하는가?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일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가 먼저 조금 이제 언급해야 될 것은, 어떤 분은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나하고는 해당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의 문제는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필요 이상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낀다면 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요즘 문화적으로 자극이 강해지고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케팅이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강력하죠. 그래서 TV에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의 앞뒤로는 광고주들이 줄을 섭니다. 돈을 많이 내고 비싼 광고비를 내고 그게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합니다. 또 그런 광고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스타들을 발탁해서 그 광고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내가 늘 쓰던 멀쩡한 청소기가 꼴도 보기 싫어지고 그걸 사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요즘은 특히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열풍이 젊은이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유혹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배가 살살 아픕니까? 물질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돈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윤리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돈은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돈은 강력한 권력입니다. 사람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영혼이 팔려다닙니다. 돈은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죠. 결국 가룟유다는 자신의 영혼이 돈에 매수되어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재물에 관련된 문제를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에 관련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거대한 싸움판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는 매일 구체적으로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현실, 현물이 구체적으로 돌고 돌죠.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만몬의 힘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돈은 X만큼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뉴젠 카페에 가셔서 카드만 내밀면 향긋한 값싼 질 좋은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돈을 내야 됩니다. 나 수영로 교인인데 한 잔 줄 안 됩니다. 돈을 내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돈만 있다면 예배 마치고 우리 근처 교회 근처에 S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꼭 드는 가방을 하나 탁 메고 가면 얼마나 신이 나요. 천국에 혹시 이런 가방이 있을까? 뭐 이런. 돈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은 하나둘 아닙니다. 돈이 주는 즐거움은 기도 응답보다 빠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느려요. 때로는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접수되었는지조차도 알 길이 없어. 그런데 카드만 내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즉시로 돌아옵니다. 주문하면 집 앞까지 갖다 줍니다. 돈을 소비할 때 오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돈을 쓸 때는 내가 하나님이 된 느낌, 전지전능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당연히 물질은 신이 됩니다. 돈은 종교입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가난하면 금방 비굴해집니다. 기가 죽습니다. 돈은 당장 효력을 발휘하죠. 그 권세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힘을 이겨낼 자신이 있는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입니다. 믿음으로 추구하는 나라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거든요. 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 소망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도 영생,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지 아니고 않으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돈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할 때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런 부자는 매일 호의호식을 하고 있었지만 부자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있죠. 가끔 내 돈 내가 쓰는데 웬 시비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부자가 돈이 많아 지옥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특별히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없어요.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부자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의 집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그 무자비함으로 보아 그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의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감각입니다. 자기 탐닉.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도덕성에 자연스러운 부재가 일어나요. 이게 부가 가져다 주는 위험입니다. 바로 앞에서 고통 속에 즐겨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이게 잔인함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서운 거죠. 이 부에 빠지면 무감각해집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물질적 부가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것은 영혼의 무감각, 영혼이 돈에 팔려버린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에 대한 말씀보다 물질에 대한 말씀을 두 배 이상 하신 거예요. 부의 위험성.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또 다른 부자가 나와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물질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부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질수록 더 가지고자 혈안이 돼요. 가질수록 더 집착해요. 쌓고 또 쌓았다는 것. 그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가질수록 돈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대요. 돈이 우리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에 팔려가는 것, 예속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말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고 과소해합니다. 그리고 더 큰 곡간을 짓고 또 짓는다. 쌓아둔 것으로 만족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향락주의로 흐른다는 것. 부자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돈과 자신의 견고한 결속. 그러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가 놓친 것은 자신의 영혼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Tonight.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 하면 끝이에요. 죽는 순간 그가 쌓았던 모든 것을 그것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그 사람을 분리시켜버립니다. 부자는 재물에 도취되어 다가올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재물에 빠지면 인간의 유한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가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것. 영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현세에 즐기는 것에 몰두한다. 재물의 부요보다 영혼의 부요가 더 중요합니다.
재물을 쌓아뒀지만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돈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는 세상. 돈의 힘을 거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대형교회는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돈이 많이 생깁니다.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우 위험해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힘이 너무 많아 망했어요. 힘은 유혹이거든요. 이 유혹을 이길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힘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보다 돈의 힘이 더 강해지면 돈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신자 개인이나 돈의 힘을 의지하면 세속화는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강조하면 금방 나이롱 신자가 돼요. 믿음의 날개를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성이 무엇입니까? 동,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가난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은과 금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의 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돈이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목자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영어로 이 God과 Gold가요 자세히 안 보면 헷갈려요. 가신지 골든지 일자만 하나 빼면 가시 되고. 여러분,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까? 돈의 임재를 더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십니까? 돈에 목마르십니까? 성령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이 물질의 위험성을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죽은 사람이 지구촌에 400만이 넘었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맞아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돈입니다. 돈이 가져다 준 폐해는 훨씬 더 큽니다. 디버드전스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 여러분, 돈으로 일어난 비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간에도 갈라지게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통계를 보니까요 이혼의 90%가 원인이 돈 때문이에요. 요즘은 살육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한순간에 망가지고 돈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충격 속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부자가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구원 먹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놓으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세리장으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착취로 불을 끌어모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혼에 갈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가죠, 동네로. 그리고 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현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삭개오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한 게 있다면 네 배를 갚겠다. 여러분, 불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기가 쉬워요.
세리의 부는 일반 유대 백성들의 등을 친 거잖아요. 희생으로 주어진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불법과 편법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면 정말 미세한 영적인 민감성이 없으면 힘들어요. 탈세의 문제도 늘 세금의 문제도 늘 실험을 해야 되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문제도 있어야 되고 또 정당한 원가 대비 가격을 받아 이 폭리를 취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과의 관계 뭐 모든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면 모든 걸 수단화하고 정당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 삭개오의 회심은 놀라운 일입니다. 회개는 지갑에서 드러난다 그러죠. 주님은 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1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로다. 여러분 삭개오는 앞에서 언급된 부자 청년과는 확실히 달라요.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의 공생의 입성 직전에 절정을 이룬 사건. 전혀 변화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변했습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던 사람의 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강요한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내어놨어요. 예수를 만나자 일어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돈만 알고 살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자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변화를 받으면 길이 열립니다. 물질의 탐욕에 찌들려 살던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 안에 역사하자 모든 욕망을 해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돈의 힘은 현저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돈 맛에 취해 살던 사람이 깨어나는 겁니다. 돈 중독에서 예수 중독으로 바뀌는 더 이상 돈의 위력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난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난 회심의 분명한 증거는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소유욕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나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힘을 이겨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나누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 이런 물질 중심의 삶을 극복하는 길은 나누는 것입니다. 돈이 유혹이라는 말은 여러분 돈이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말은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나누는 길입니다. 쌓아 올리기보다 흘려보내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산다는 것. 돈을 더 가져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눌 때 자유가 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연약한 이웃을 위해 드리는 삶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끌어모으기만 하는 부자가 있어요. 절대 쓰지 않는 사람. 돈 자체를 좋아하는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두쇠라고 그러죠. 구두쇠란 그냥 돈을 아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 돈의 주제, 돈의 자기가 주체, 돈을 주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자기가 객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철강왕 카네기가 한 말입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개의 주머니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는 이웃을 위하여. 요즘 저는 이제 듣기로 우리 사회가 기부 문화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기부 문화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좋은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로비에 있는 러브박스도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한번 일상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그 박스 안에 넣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한 번 두 번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서서히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나눔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지만 가장 큰 수혜는 자기 자신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한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눔은 자유를 제공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유는 물질만이 아니라 영혼의 부유함. 그것이 바로 나눔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심각하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계형 자살들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눌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자꾸 나누고 싶어져야 돼요.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지는 않는가. 피부관리, 다이어트, 애완동물, 지방제거 수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영혼이 아니라 현재의 만족의 모든 걸 걸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영원을 놓치면 삶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고 마는 것. 물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엄청난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귀가 질리는 내용처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파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구체적으로 산수를 제시하세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재산을 버린 자들에 대한 약속 무엇입니까? 현세의 백배의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백배란 뭘까요? 확실성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바친 잃어버린 사람들이 현세에 누릴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알 길이 없어 사실은. 그러나 혹자의 해석하기는 새로운 가족,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가족을 잃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관계들. 분명한 것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받은 경험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의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세의 영성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원을 얻을 것인가? 잠시 지상의 삶을 누림으로 끝날 것인가? 주님은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잠깐의 부에 도취되어 영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산상수훈에서 아주 뚜렷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성도로 우리는 물질 문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매일 돈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초연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안에 많이 오염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논리에 설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탈취해가는 미끼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돈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우리의 삶은 금방 끝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물질의 부요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팔려가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라도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선포했던 바울사도적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나님, 힘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순간의 만족, 돈이 주는 향응에 우리가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세상에 팔리지 않게 하시고 돈에 팔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승부를 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요에 휩싸여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만능의 이 세상의 문화의 한가주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승부를 거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부요한 자, 하늘의 아버지 속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 만능의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물질을 추구하며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영생을 추구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의 논리로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증검 같게 하사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 참된 부요와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